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. So sato asa sati.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언니하고 형부가 저의 도반이면서 이제 저의 스승님이나 마찬가지로 너무 잘 좀 이렇게 이끌어 주는 편인데 제가 요즘에 직장 다니다가 좀 이제 2월 달부터 좀 쉬고 있거든요. 쉬고 있으면서 이제 개천에 저희 동네 개천을 거의 매일 한 2시간씩 걷고 있거든요. 아, 시내가. 네. 뚝뚝. 걸으면서 이제 제가 좀 많은 대상을 보고 이제 스님께 늘 제가 또 법문을 들었으니까. 아, 유튜브를? 네. 언니가 소개해줘서 많이 이제 듣고 하니까는 그러면서 하면은 언젠가부터서는 제가 이렇게 걷고 있는 거를 보면은 제가 걷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혼자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. 이제 보고 들리는 것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제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다 들리고 그래 그래 그냥 다 보이고 그냥 아, 이 느낌 아, 바로 이 느낌이구나 아, 그냥 그렇게 그게 직접 됐단 말이죠. 네, 유튜브 보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제가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. 아, 어떤 거예요? 네, 그게 체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언니한테 얘기해봤더니 아 그게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떤 체험이냐면 2021년 11월 달에 이제 제가 출근을 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일이 제가 거슬리는 거예요. 저 일은 내가만 해야 되지? 아, 저 또 내가 오늘 또 해야 되네?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. 아, 근데 순간, 어차피 제가 할 거면, 내가 할 거면 기분 좋게 하자. 오케이. 그냥 받아들이자. 라고 생각했더니, 한순간에 뭔가가 쑥 빠지더니, 오케이. 아, 예, 쑥 빠지더니, 오, 일이 막 저 혼자 잘,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있는데. 근데 그날 하루 일을 하는데, 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정말 그 한이심이라 해나요. 아무 전화 안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막 지 혼자 제가 돌아든지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. 아 그때부터 아 이거구나 내가 뭔가를 애쓰지 않아도 혼자 잘 하고 있고 아 이게 이게 삶이 바로 나고 삶 자체가 바로 이거구나.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. 아,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자연히 그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가다 요즘도 이렇게 운전을 한다든가 이제 하면 계속 대상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하면 이 마음에서 울컥울컥 하는 게 계속 나와요. 근데 지금 그 이전에는 지금 어떤 수행을 좀 해보셨나요? 그 이전에는 사실은 기복으로 많이 했다면 이제 언젠가부터서는 언니가 좀 앉아서 자선을 좀 해보고 알아차리면 이렇게 이제 이것 해봐라 라고 해서는 언니가 시키는 이제 가르쳐 준 대로 하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뭐랄까 경계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는 좀이 올바르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은 늘 편하고 이 자리에라고 해야 되나요? 여기에 있으면 늘 그냥 네 그냥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달리 표현한 것도 없고 그냥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. 네 그냥 그대로 제가 잘하고 있는 거. 근데 그 왜 이렇게 쑥 빠져나간 것처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?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쑥 빠져나간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. 예, 어떤 사람은 이렇게 쑥 내려간다. 제가 가라앉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?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니 그 느낌에서 제가 언제 아 그냥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그게 아니면 저항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맞습니다.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게 되는데요. 일단은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풀로 차 있어. 이렇게 수채고 막혀 있듯이. 근데
받아들일 때 마음이 올바르게 되거든. 생각이 바르게 돼요. 그 막혔던 생각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. 그 받아들이면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알아차리면 이미 받아들임이 들어있어요. 받아들이는 순간 내려간다는 말을 내가 자주 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네요, 지금. 받아들이면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갑니다. 원래 들어있기 때문에. 그래서 알아차림,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을 수용적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. 수용, 받아들인다. 오늘 아까 그 점심시간 잠깐 그 타임에 그 젊은 그 부부, 그 스님한테 인터뷰하러 왔는데 그 얘기 많이 해줬어요. 일단은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여라. 그 거사가 화가만 일어난다고 지금 상담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. 인터뷰하고 싶어서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엄마가 한번 따고 이거 왔었다대. 그 청정현 부사님하고. 근데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그때 그 법문이 너무 좋아서 그 아들한테 그 화난다는 얘기를 한 2시간, 3시간 들었는데도 본인이 답변해 줄 것이 없더래. 못 하겠더래. 그러면은 그 누드푸님, 청정현님한테 말을 해가지고 스님하고 이렇게 그 친근하는 시간을 좀 잡아보자. 그래서 오늘 왔다고 그래요. 네. 거기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.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여라. 그 받아들이면 벌써 마음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하거든요. 그래서 생기 있게 만들어내요.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은, 알아차림에서 베이직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알고, 알아차리고, 이미 받아들이고, 받아들이고 들어가 있다니까요. 받아들이고, 들어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, 놓아버리고까지 들어 있어요. 그게.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냐고. 그게 지금 힐링 아니에요? 그게 힐링이잖아요. 가라앉고, 내려놓고, 놓아버리고, 그게 힐링이라고. 그 수체구에 막힌 그게 오물이 빠져나가듯이. 근데 그거를 직접, 직장에서 이렇게 했다잖아요. 틀림없네요. 그렇게 하면 돼요. 잘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, 그것만 그치지 말고, 자꾸 법문 듣고, 또 그게,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. 또 수채고는 또 막혀.